윈도우 11 설치 USB 만들기. 윈도우 11의 설치 USB를 만드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인터넷 구글 검색창에서 윈도우 11 다운로드를 검색합니다. 첫 번째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윈도우즈 11 다운로드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만약 윈도우 10 설치 USB를 제작하려면 윈도우 10 다운로드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중간쯤 윈도우 11 설치 미디어 만들기를 찾습니다. 아래 보시면 지금 다운로드를 누릅니다. 오른쪽 위에 다운로드가 되면 파일을 실행합니다. 웹페이지는 종료하셔도 되며 윈도우즈 11 설치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실행됩니다. 동의를 누릅니다. 이 PC의 권장 옵션 사용 체크를 해제합니다. 원하는 윈도우 언어를 선택하고 다음을 누릅니다. 윈도우 설치 USB를 제작하기 위해서 USB 플래시 드라이브를 선택하고 다음을 누릅니다. USB를 8기가 이상을 준비해서 PC에 연결을 하고 드라이브를 확인 후 다음을 누릅니다. 윈도우 11이 다운로드 진행 중입니다. 다운로드가 완료되면 자동으로 윈도우즈 11 설치 USB가 만들어지며 제작이 시작됩니다. 진행률을 확인합니다. PC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약 5분에서 10분 정도 지나면 진행이 완료됩니다. 마침을 누르면 윈도우즈 11 설치 USB가 제작이 완료됩니다. 탐색기에서 USB를 확인하면 완료된 설치 USB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윈도우 11 설치 USB를 만드는 방법 영상이었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